영상 보러 오셨다고요? 다만 영상 전에 저희 멋진 리 티셔츠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란에 웹사이트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를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외국분들은 윅스 웹사이트를 클릭해주시고 한국분들은 네이버 스토어팝 웹사이트를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청하러 가시죠. Let's go. Hello to the world.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 오늘 바로 할 아티스트는 굉장히 리빙 레전드한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이분은 바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 바로 에미넴. 노래 제목은요? 노래 제목은 Darkness. 와우, 자 오늘 이렇게 에미넴의 Darkness를 해볼 건데, 저희가 약간의 사전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 곡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2017년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스티브 패독이라는 범인의 관점에서 이 노래를 쓰였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과연 이 에미넴이 이 사건을 어떻게 랩으로 녹여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구현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다면 에미넴이 스티븐 패독이라는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점을 유념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에미넴의 Darkness 들어보시죠. 1, 2, 3, Lead Action. 약간 트랩 느낌이지 않아요? Darkness. 어둠 속에 있고 싶지 않대요, 혼자. I can feel these curtains closing. I go to open them, but something pulls them closed again. 우리도 약간 그 범인의 생각에서 한번 이 관점에서 이거 봅시다. Fuck the Colt 45, I'ma need something stronger. If I pop any caps, it better be off of vodka. Round after round after round, I'm getting loaded. That's a lot of shots, huh? Oh shit! 와, 방금 되게 소름 돋았던 게 그 총에 총을 비유하는 거를 이제 술 이렇게 taking shot 하는 거에다가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 Colt 45 다음에 Round after round, I'm getting loaded. 이게 또 그거잖아요. 좀 취한다 이건데 또 이중적으로 장전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how many shot? 되게 소름 돋네. 아, 그러니까 지금 되게 굉장한 라인이 나왔는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펀치 라인 식으로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이 그런 이제 건이라는 이제 총이라는 대상물을 자기 자신한테 뭔가 비유를 해서 뭔가 술을 들이넣는 거를 약간 총알을 장전시키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를 했고, 또 샷 뭐 그리고 또 총 샷 이거랑 또 이렇게 해가지고 와우. 그리고 막 아까 영상도 되게 신선했던 게 그 소리는 이제 총 이렇게 장전하고 클립 소리가 들리는데, 그 장면에서는 그 술을 따는 캡을 따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여기 술 글래스 안에는 총알들이 이렇게 있는 되게 소름 돋는 그런 연출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 그 에미넴의 그 약간 더 힘 있는 그런 발음이 있잖아요. 네. 랩할 때 뭔가 이런 걸 많이 섞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진실적으로 범인이 진짜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진짜 강하게 듭니다. 맞습니다. 와우, 계속 간담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늘서늘 이 사람이 계속 혼자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웃사이더적인 성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나 봐요. I can hear the music continue to crescendo. I can see the whole fucking venue from my window. That's when you know you're schizo. 아, 연기가 너무 무서워. The music is so loud, but it's almost as though I don't hear no sound. I should get ready for the show now. It's just the whole crowd.
thought the shit was sold out. Whoa. But it's only the opening act. 사람들이 막 많이 오길 기다리는 거야. 아. And just hope for the show to be packed. Wow. I wanna hit the stage before they fill each row to the max, cause that'd be totally whacked. Okay. Murder a show, nobody's at. But what if nobody shows?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Wacko in any second, about to cancel the show, just as fans below rush the entrance. Okay. Players to go direct shit, cameras in all directions, the press is about to go ape shit, bananas on all the networks. 굉장히 피해의식이 느껴지는 가사들이 많네요. Another volume fall off the bed, hit the ground and crawl to the dresser. Alcohol on my breath as I reach for the scope. I'm blacking out. Oh, 스코프가 있네 호텔에. Diazepine's gone now, it's just magazines sprawled out on the floor. Fuck the media. Oh. I'm going all out, this is war. 아니 이게 아 뭐 에미넴의 에이마일에서도 굉장히 연기력을 보여줬는데 이 뮤직비디오에서도 진짜 자기가 범인이 된 거 마냥 네. 행동을 하니까 어 몰입감이 쩌네. 네, 그리고 가사 이제 벌스 2가 되게 좋았던 게 그 네. 장면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맞아. 그려지게 만드는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서 맞아요. 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어떤 그 풍경이었는지 맞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제 머릿속에 정확히 그려지게 하는 그런 랩이었습니다. 그 정말 뭐 여러 가지 범인들의 유형이 있지만 뭔가 전형적인 그 사회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고 네. 뭔가 피해의식이 있고 네. 그리고 와 사람들은 나를 어? 신경도 안 써. 그렇죠. 나 혼자밖에 없어. 이 새끼들 나한테 관심이 없네. 약간 이런 그렇죠. 류의 범인의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가사를 보면 이제 밖을 봤는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밖을 봤는데 맞아요. 사람들은 되게 많고 되게 음악 소리도 크고 되게 맞아요.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벌스트는 약간 이제 고조가 되고 굉장히 지금 거의 나가서 총기 난사를 하기 직전 수준의 네. 그런 감정 고조를 보여줘서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네, 가보도록 할게요. 무서워. Time to start the show up. It's 10:05 p.m. and the curtain starts to go up. And I'm already sweating, but I'm locked and loaded. 와, 진짜 션 말대로 막 그림이 그려진다 가사 자체가. 오. As I slide the clip in from inside the hotel, leaning out the window, going crazy. Finger on the trigger, but I'm a licensed owner. 소름 끼쳤어. So lost the sky's the limit, so my supply's infinite. Strapped like I'm a soldier. 와 진짜. 와 눈물 날라 그래. 와 나 소름이 끼쳤어 순간적으로. 너무 무섭다. 와 아니 이게 배우가 바뀌니까 진짜 실제 사건이 나오는 것 같아서. Yeah, we do have some breaking news from the Associated Press right now. Just gonna bring that up because. 아니 뭐 진짜야? 아니 그러니까 뭐 사건은 진짜라는데. 왜 배우가 닮았어? That the Las Vegas shooter killed himself. That is the bartender there in Mandalay Bay, and I believe we're going to hear more. Yeah, we just wanted to share that with you. You can see the high. 와 나 계속 소름이 돋. 나도 순간적으로 와 이거 끊을 수가 없었어. 무섭기도 하고 몰입이 너무 돼가지고. 아 너무 안타깝다 저렇게 뉴스 나오니까 진짜로 마음도 진짜 아프다. 아 많은 분들이 되게 희생이 됐었나 보다. 아 이거는 근데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던 그 총기 사건들을 보여주는. 아 이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총기 사건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에미넴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뭔가 보여지는 장면 같아요.
하나의 이제 미국 국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When will descend? When enough people care? Register to for that. 아 이게 또 그 선거 관련 그 홍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오케이. For information on how you can help, please visit. 아 뭔가 캠페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에미넴의 Darkness를 듣고 왔는데 굉장히 길다면 길고 그런 딥하면 딥한 노래였는데 이제 6분짜리 시간이 어떻게 간 줄 모르게 정말 쇼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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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손이 떨리고 있어요. 진짜로. 와, 굉장합니다. 진짜 저는 벌스 2까지 이제 긴장감이 이렇게 딱 왔다가 3에서 뭔가 와 소름이 엄청 돋으면서. 진짜 벌스 2까지는 이제 에미넴님이 이제 가사로 굉장히 머릿속에서 그런 범인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그때 당시 때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해줬는데 이제 벌스 3에서 배우가 바뀌면서 진짜 네. 그 당시 때 진짜 범인일 것 같은 배우가 나와서 총기 난사하면서 막 뉴스랑 겹쳐서 나오는데 그때는 진짜 쇼킹. 네, 진짜 이게 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공감을 할 수 없는 주제잖아요. 왜냐면은 이런 사건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항상 이제 들어보면은 이게 엄청난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미국에서는 그 사회적으로. 어쨌든 이런 사건이 사실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에미넴이 이런 그 입장에서 서술한 걸 봤을 때는 좀 뭔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되게 관심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좀 더 도닥여주는. 나는 왜? 그런 게 있어. 그냥 하면 돼.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고 이런 폭력적인 사건들이 그쵸.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에미넴이 이중적으로 뭔가를 다 테이크케어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은 무조건 당연히 범인은 그런 희생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렇죠. 이제 에미넴이 경계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핍박이나 사회적인 그런 외로움 때문에 약간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지 않았나에 대한 경계까지도 이제 에미넴이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양면적으로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그 조커랑 또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누가 괴물을 만들었나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에미넴의 다크니스를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괴물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근데 진짜 저희가 뭐 이런 총기 사건들에 대해서 막 좋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진짜 안 일어나게 방지하려면 우리의 조금 더 관심이 여러 사람들한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진짜 뭐 대한민국에서 뭐 총기 난사 사건까지는 없지만 뭐 묻지마 살인이나 여러 가지 살인 사건은 어느 나라든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희생양들한테는 당연히 완전 애도의 표시를 보내고 네. 저희는 진짜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든 살인 사건이든 절대 없어져야 되고 그런 범인은 진짜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한번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 맞습니다. 주위에 이제 따뜻한 관심과 진짜 좀 소외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게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너무 막 아 나쁜 새끼 이걸로는 어차피 해결이 안 되니까 조금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Darkness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그럼 진짜 오랜만에 에미넴이 진짜 멋있는 곡으로 나온 것 같고 역시 레전드는 레전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larming please 까지 해주시면 저희도 멋진 노래 이번 주 금요일날에 뮤직비디오 올라가니까 그때 기대해 주시고요. 또 네. 멋진 컨텐츠 재밌는 웃기고 행복한 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테니까 그때까지 stay tuned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lright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it Action!